저번 발목 강화 영상에서 예고했던 훈련 방법을 늦게서야 공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발목 강화 어떻게 하셨나요? 목적에 맞게 잘 훈련하셨나요? 오늘은 필드에서 빠른 가속을 위한 발목 강화 훈련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 구독자시라면 당연히 발목의 사용 방법과 플라이오메트릭 원리를 적용하는 법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운동할 때에는 보통 평평한 지면에서 운동을 했겠죠. 간혹 계단이나 원판에 올라가서 운동을 할 수 있었겠지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발목이 가장 잘 사용되는 각도와는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몸과 지면의 각도가 훈련과 실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실전과 가까운 다양한 환경에 맞게 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전에서 폭발적인 가속을 위해서 어떤 각도가 필요할까요? 모든 가속은 지면과 가깝게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면과 몸의 각도를 가파르게 만들면서 하는 운동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운동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발목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에는 중력과 힘의 방향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플랭크와 같이 버티는 코어만 자극이 되죠. 그래서 저는 좀더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 몸의 각도를 기울이는 것보다 지면을 기울이면 그 효과를 볼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원판이나 계단 위에 올라가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발가락 근육의 개입입니다. 계단에 올라가는 운동은 발과 발가락이 살짝 뜨게 되면서 힘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지면 각도를 바꾸면 발가락이 강하게 지면을 누르고 이완과 수축을 더 깊게 반복합니다. 이런 훈련 환경에 적응되면 실전에서 부상 확률이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동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늘어난 상태에서 훈련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 강화에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아킬레스건의 텐션이 정말 강하게 느껴져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 방법은 그 실전적인 형태를 훈련에 적용시키는 방법인 거죠. 제 목표는 맨발로도 20초대를 뛸 정도로 이렇게 튼튼한 발과 발목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추천드리는 본 운동 영상입니다.